안녕하세요. 아이체스 스토리텔러 어서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오디세우스 에피소드 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난번 비가 내린 뒤로 날씨가 참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오스 아시죠? 새벽의 여신.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저 동쪽 하늘을 보면은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쳐다볼 때 이제 이 에오스 새벽의 여신을 생각을 합니다. 이 오디세이 이 작품 속에 에오스 새벽의 여신을 이제 묘사한 문장이 아주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각 장면마다 뭐 등장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장밋빛 손가락에 새벽 아이가 이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새벽 아침을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아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The child of morning, rosy finger, dawn appeared.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아이가 나타났다라고 오디세우스는 아침을 그렇게 항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틀 전에는 또 저의 그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삼겹살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들과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즐거운 저녁 밤을 보냈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아이올리아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에게 마치 쫓겨나듯이 그 아이올리아 섬에서 나왔잖아요. 이 아이올로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올로스는 소가죽으로 만든 자루에 북풍과 남풍과 동풍을 가득 담아서 서풍만 남겨두고 오디세우스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는 노를 젓지 않아도 아이올로스가 제공한 서풍에 의해서 이타카로 잘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타카의 그루터기들이 불에 타는 모습이 보일 정도의 거리까지 다다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이올로스가 준 그 자루에 금과 은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한 부하들이 탐욕의 눈이 멀어 그 자루의 끈을 자르고 자루에 들어있던 모든 바람이 다 터져나오면서 바다는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배는 침몰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와 그 선원들을 태운 배가 다시 이제 그 아이올로스가 있는 아이올리아 섬으로 다시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는 신들이 미워한다. 하늘이 미워하는 그러한 자를 나는 받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떠나라.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선원들과 함께 그 아이올리아 섬을 이제 떠나서 다시 이제 다른 미지의 땅을 찾아서 항해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 이제 항해하는 동안에 바람이 없으니까 배가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원들이 아주 힘들게 또 비지땀 흘리면서 이제 노를 젓게 되죠. 노를 저어서 갈 수밖에 없죠. 바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 아이올로스가 화가 나서 바람을 제공을 안 했으니 더 힘들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 6일 낮밤을 고생하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일째가 되는 날에 이제 이 라이스트리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라이스트리곤 사람들이 사는 텔레필로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텔레필로스 도시에 있는 그 라무스라는 바위 요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을 태운 배들이 그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항구는 아주 가파른 절벽 아래 위치해 있었고 또 그 절벽 아래 곧 이 바다 끝 항구는 아주 좁아서 배들이 들어가기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선장들은 배를 끌고 그 좁은 항구 안으로 들어가서 다 정박을 하고 이제 밧줄로 그 배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그 항구 안에다가 배를 정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는 항구 밖에 정박을 하고 그곳에 밧줄로 이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경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높은 산 바위로 올라가서 그 정찰을 하죠. 예. 오디세우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찰을 해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나 이 가축들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땅 대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은 곧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부하 두 명을 선택하고 또 그 부하들을 수행할 또 수행원 한 명을 또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 명을 선발을 합니다. 세 명을 선발을 해서 너희들은 저 내륙 육지 안에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오디세우스 부하 두 명과 그다음에 수행원 한 명 이렇게 이제 세 명이 그 육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육지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나무를 해가지고 마을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뒤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뒤따라서 가다가 이 세 사람이 마침 젊은 여인을 만납니다. 젊은 여인들을. 그 여인들을, 이 젊은 여인은 바로 그 라이스트리곤족의 왕, 안티파테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아르타키아라는 곳에 샘이 있는데 그 아르타키아 샘물을 길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부하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곳에 너희들의 왕은 누구며 또 그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딸이 그러면 내가 안내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티파테스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안티파테스 왕궁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부하 세 사람은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왜냐? 이 세 사람 앞에 나타난 왕비가 아주 산처럼 거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거대한 왕비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은 기겁을 하고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비는 남편 왕 안티파테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안티파테스가 나와서 기겁을 하고 놀래 있는 부하 세 명 중에 한 명을 잡습니다. 그 부하 한 명을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남은 두 명의 부하는 더 놀래죠. 그리고 안티파테스 왕과 왕비와 딸은 죽인 오디세우스 부하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하 두 명은 정신을 차리고 거르마 나살레라 36개 주변을 쳐서 배로 돌아가는데 이 안티파테스 왕이 분노하면서 당장 쫓아가 잡아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트리곤족 수천 명이 그들을 잡으러 이제 쫓아갑니다. 이게 다 거대한 라이스트리곤족인데 이 수천 명이 그들을 쫓아가니 이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 수천 명이 쫓아가고 있으니 이 라이스트리곤족 수천 명이 그들의 배가 정착해 있는 항구로 쫓아가가지고 이 엄청난 돌들을 산처럼 큰 돌들을 들어서 배들을 완전히 깡그리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부하들도 엄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좁은 항구 안에다가 배를 정착했기 때문에 그 좁은 항구 안에다가 배를 정박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쉽게 도망칠 수도 없었던 거죠. 배들은 다 부서지고 부하들도 대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칼로 밧줄을 끊고 부하들을, 선원들을 자기 배에 다 태워서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선원들이 노를 쳤죠. 오디세우스 배는 항구 밖에다가 정박을 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남은 부하들과 선원들을 태우고 그 라이스트리곤족 섬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디세우스 배가 노를 저으며 도망치고 있을 때 이 라이스트리곤족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바위들을 들어서 이제 던지죠. 던지지만은 이제 배는 이미 멀리 나갔기 때문에 배의 이제 키 앞까지만 도착을 하고 다다르고 배는 이제 맞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 배가 그 라이스트리곤족 섬에서 이제 멀어졌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또 그걸 기뻐합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그 라이스트리곤족들이 사는 텔레필로스 도시에서 그러한 그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라이스트리곤족들의 모험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경계심과 신중함의 중요성, 그리고 둘째는 예상치 못한 위험, 그리고 셋째는 리더십과 결단력, 넷째는 동료애와 희생,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른 선장들과 다른 배들은 그 좁은 항구 안에다가 배를 다 정박했잖아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제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배는 그 항구 밖에다가 이제 정박을 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찰하는 그런 신중함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의 생명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째는 이제 라이스트리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평범해 보였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사람들도 평범했고, 그리고 또 그 안티파테스의 딸도 이제 물을 길러가는 모습에도 아주 평범했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대했죠. 그런데 안티파테스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그들은 거대한 인간이 아니라 오우거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거대한 인간이 아니라 오우거였습니다. 오우거가 뭐냐면요. 그 인간을,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을 오우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외부의 평온함이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 저것은 참 평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뭐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참 집이 멋지죠. 멋지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집은 멋지지만 과연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멋질까? 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항상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리더십과 결단력. 세 번째, 오디세우스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결단력을 내렸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라이스트리곤족들이 거대한 돌들을 들어서 이제 배들을 폭파시킬 때, 부숴버릴 때 오디세우스는 항구 안에 있는 배들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자신의 배부터 먼저 묶어놓은 밧줄을 끊고 선원과 부하들을 자기 배로 다 타게 하죠.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 노를 저으라고 외치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이스트리곤족들이 사는 섬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항상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서 정말 빠른 판단력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오디세우스는 아주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판단력을 내리고 리더를 한 거죠. 그 네 번째, 이제 동료애와 희생.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그 라이스트리곤 족들의 공격으로 배도 다 부서져서 잃고, 그 다음에 많은 부하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동료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더 강해지고 또한 결속력을 더 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강해지고 결속력을 다지고 단단해지면 뭐하냐 이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예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도 그러잖아요. 나라도 그러고. 항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들을 처리합니다. 근데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은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도
오디세우스가 다섯 번째로 모험한 그 라이스리곤족들이 사는 섬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좀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뭐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또 더욱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 또한. 그러나 계속 좋은 결과는 좋은 성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는 또한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안 누릅니까 도대체.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날이 되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르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키르케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했는데요. 이 마녀 키르케 이야기는 분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이아이아 섬에 살고 있는 마녀 키르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롭스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공유하라고 합니다. 그 사이클롭스 이야기도 사실은 분량이 커요. 가장 방대한 분량은 이제 칼립소 분량이죠.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녀 키르케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